안녕하세요, 리시입니다. 오늘은 불고기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전골이랑 그 다음에 열무김치, 햇김치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장 먹자. 지금 당장. 당면부터 먹어볼까? 당면부터 먹어야지. 당면 먼저 먹어야 돼. 끌까? 그래. 이제 끄자. 꺼서 먹자. 배고파. 내가 오늘 현기증 나겠다. 당면이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좀 먹어볼까? 내가 좀 퍼줄게. 이날 봐봐. 내가 볼까? 됐어. 그만. 됐어. 저 야채 언니가 봐. 야채 이거 먹고 싶은 거. 오케이. 내가 쓴다 없어. 봐서. 맛있어. 당면 완전 쫄깃쫄깃해. 이거 무슨 당면이라 그랬지? 엽떡당면. 이거 중국 당면인가 이것도? 아니 엽떡당면. 엽떡당면. 확실히 햇김치도 익히니까 맛있어. 맛있어? 김치처럼. 이거 익힌 먹어봤다. 거거든. 익히기 전 거는 약간 겉절이 맛이 많이 났잖아. 근데 이거 익히니까 훨씬 맛있어. 그래?
와, 그치? 익힌 게 더 맛있지? 매워. 응, 매워. 근데 익힌 게 더 맛있어. 밥에 손이 안 가네? 안 짜. 응, 안 짜게 돼서 밥에 손이 안 가.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먹어. 이런 이제 버섯 많이 들어간 거 좋아. 나도 버섯 너무 맛있어. 열무 맛있어. 맛있죠. 시원해. 뭐가? 김치가. 나 먹을 때마다 다 시웠다 그러나. 그치? 열무 저거 열무 비빔국수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원래 이 식탁을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모이면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산 건데 우리 먹는 이 영상으로 더 잘 쓰고 있어. 좋은 거 같아. 응, 식탁.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 뭐? 언니가 보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산타클라리타의 다이어트. 아니 아직 못 보고 있어. 빨리 봐. 너무 재밌어? 개 재밌어. 진짜? 드루베리 모어 나오는 거라 그랬지? 나 지금 다 봤어? 다 봤지 그거. 아 그거 다 나왔어? 완결까지? 그거 아 시즌 3. 시즌 3까지 나왔고 나는 그거 보고 히어로즈 보다가 다 보고 지금 가시걸 보고 있거든? 가시걸 재밌다. 가시걸? 가시걸. 아 가시걸? 안 짜서 국물까지 먹어도 그치? 당연해.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진짜로. 김치찌개부터. 먹어도 다이어트, 이것도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되겠는데? 땀나? 엄청나. 비가 온다. 비가 와. 지붕이 뚫렸냐? 저기요, 니코. 니코에도 장난 아니거든요. 많이 맺혔어? 장난 아니거든요. 닦아야지. 여기 줄게. 떡 맛있다잉. 어떤 맛있지? 떡 맛있어. 쫀쫀쫀복해. 고기도 완전 부드럽다. 저번에 그때 만들어서 먹을 때보다 지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때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도 그때는 육수가 안 들어갔어. 훨씬 맛있다 이게.
나 이 전골을 이렇게 밥 없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밥 없이 먹어도 되겠다? 많다. 많아. 아니, 아까 그냥 끓였을 땐 괜찮았거든? 근데 당면 넣으니까 갑자기 안 확 늘었어. 어, 확 늘었어. 당면이 많았잖아. 그 일반 당면 있잖아. 일반 당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국물 다 잡아먹잖아. 막 끓고 이래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그게 없어. 나도 괜찮네. 탱글탱글해 아직도. 그때 먹을 때도 그랬어. 언제? 그때 이거 한번 해먹었을 때. 이런 국물 그 있는 당면 넣을 때는 이 넙적 당면 이런 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불어서. 방금 코코라는데 방금 또 코코차. 우리 댓글에 보면. 어느 분이 우리 안 닮았다고 그 댓글 있었는데 어릴 땐 진짜 우리 쌍둥이였어. 쌍둥아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나도 봤어 그거 크면서. 이거 거치니까 아.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도 안 닮아 보여 지금. 그치? 세월의 역경 지금. 아니야 세월의 역경이 아니야. 은은님의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안 닮아졌어. 그래서 많이 바뀌었지. 언니는 때 비슷해. 아 나는 어렸을 때 너가 많이 바뀌었어. 내가 많이 널 얘기하는 거 어때? 많이 바뀌었지. 어. 눈이 너무 몰렸어. 보여라. 수술 잘못해서. 어, 신동현 닮았어. 아니야 신동현 말고 있어. 근데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 아무튼. 있어? 응. 내가 이거 큰 거 더 먹을까? 다 먹어. 이거 먹으면 돼. 이제 배불러. 나도 배불러. 그래 다 먹는다. 그리고 언니 당근 많이 먹었다. 나 당근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당근? 응. 언니가 다 먹었네. 나 당근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오. 내가 오이를 못 먹잖아. 그거랑 연관은 없지만.
우리는 진짜 다 먹긴 다 먹는다 하면은 그러니까 나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 아까 나도 당면 엄청... 넣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나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역시나 다 먹네 죄 단어 죄다네? 죄다네 죄다네? 응 죄다네 밥이랑 먹었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밥 안 먹고 100% 못 먹었어 먹으니까. 열무 내가 다 먹는다. 맛있지. 점점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어. 처음에 매워가지고 막 먹게 와. 이제 배불러서. 점점 배가 차니까. 배불러.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밥 뱉어라. 후식 뱉어라. 아, 시원해.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아. 딱 그런 거야.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나와서 냉탕에 들어간 기분이야. 지금 진짜 그치? 엄청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시원하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며? 너 하나, 나 하나 먹으면 돼. 맛있어? 달달하네. 언니 그거 잘 봤다. 물고기. 무슨 물고기? 이게 눌려가지고 눈 한쪽에 이렇게 한쪽으로 해놓게 돼 있는 그거 녹진가? 약간 닮은 것 같은데. 오랑우탄. 그거 있잖아. 그 피테쿠스. 코스트라로 피테쿠스, 오스트라로 피테쿠스 뭔가. 나 오랑우탄 거야.